안녕하세요. 쑥쑥한 측입니다. 여기는 묵포등대 해양문화국입니다. 물때가 많네요. 물제비포 스카이밸리. 되잖아. 미워도 다시 한번 촬영 장소래요. 진짜 옛날 영화 분위기 있고. 난 이런 코스가 제일 좋아. 아, 너무 좋아. 이거 여행 왔어요? 경로는 1,400원이야. 왜 저기 못 들어가? 아, 여기 나시네다. 와, 훌쭉해졌다. 아, 뚱뚱해. 어, 작아졌네. 바다. 서울 공주야? 속초등대. 군대 펜션.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어디서 왔어요. 너무 많이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뭐 기자님이 더 아름다우시죠. 아, 여기 있어. 있어요? 홍길레이씨 언제 가는 데 갔나 싶어. 길동무 양띠 돌잔치 야외 파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3분 70이에요? 70? 근데 왜 이렇게 젊어요? 젊게 살았어요. 잘 살아봤어요. 뭐 먹었어요? 아, 아버지 같은데 동서누가 이제 7살이에요? 네. 아, 오늘 여기 전부 친구들 뿌리 없네. 보니까. 오, 날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 많네. 야, 이거 봐. 이거 우리 때인가? 찍고 해, 찍고 좋아, 찍고. 맛있다.
이제 다시 집에 다시 가. 자, 빛나서 좋아요. 오, 야, 해 끝나고 아주 그냥. 손 한 사람 더 돼. 세 사람만 돼. 아니 노래하고 그다음에 저거 좀 이따 해야지 왜. 아 노래하고 무슨. 야 다 저 일어나세요. 저 준비하겠어.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23기. 아 오늘 그 저 노인 취임식입니다. 같이 또 친구 되는 겁니다. 아 모든 걸 생각하고 저 오늘 저 대한민국 국회가 있으니까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영원한 마음으로 차려. 에 대한 경례. 분명 1995년 양풍절 우리 집동구 나의 파티를 이곳 동해 오른쪽에 해서 문화공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서 건강하고 아무튼 막내 기준으로 80까지는 제가 저 집동구 끌고 갈 테니까. 야, 같이 저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노래 부를 때 저 핵심 세팅과 하고서는 우리 저 23기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요. 야,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맛이 어떤가 좀 봐요. 아, 이거 저기 어제 봐요. 이거 뿌리. 뿌리. 예. 뿌가 저 방 저기 저 멍게. 멍게. 알고 보시기는 절단 되네. 이게 무슨 장치예요? 칠순 장치예요. 어디에 칠순인가? 네. 아니 뭐 한 40대 딱 됐구만. 우리 소년딸이 와! 여기서 먹고 먹어요. 네네. 아, 끝내주네 정말. 아마 우리 절로 가야지. 우리 먹고 보자.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뭐야? 아이고 오늘 23기 저 노인 그 오늘 취임식입니다. 칠순. 아 우리 김동무 이제 막둥이가 벌써 이제 칠순이다 돼가지고. 야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창한 날씨에 우리 그 묵호 등대공원에서 아주 멋진 시간을 우리 미래를 예약한 듯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 해가 삼천포에서 온 거예요? 아니야 이게 남의 해요. 해 삼천포에서 온 겁니다. 아 삼천포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해 왔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어. 라떼요. 야 커피 그냥 놓고 가세요. 야 커피 저 알아서 각자 먹어. 자기가 시킨 거 따로 먹네. 이게 뭔지 너 어떻게 알아? 라떼래. 라떼 됐어. 라떼 하나 줘.
길동무! 예! 여 보이세요? 여 하나씩 줄 테니까 여기로 저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내려가서 저 아래 저 버스 탈 거예요. 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요 들어가면서 내가 드릴게요. 자, 하나씩. 몇 장에 또 앞으로 가. 찾았어. 한 분씩 천천히. 나 한 분씩 오른쪽에 티켓 찍으셔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길어 보이게 찍어주세요. 네.
여기? 소풍이야. 멋있어. 소풍이 멋있어. 나가네. 쳐다보라고요? 아니, 내가 찍는 거예요. 영상이.
저 타고 밥 먹으러 가야지. 아니, 저 쟤네 물.